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함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뉴욕 시장 오늘 새벽에는 일단 고용 지표 때문에 혼조 출발했다가 결국은 이제 기술주들이 그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이 고세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약세로 전환하면서 그 급락을 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고 특히 나스닥이 많이 급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틸리티하고 경기 방어주 부분만 조금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었고 대부분 좀 그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기술주, 경기, 순환주, 그다음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일단 2%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파이프라인 폐쇄 사태가 상당히 조금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고 일단 닥사이드라는 이 해킹 그룹들이 일단 계속 여기에 대해 가지고 미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주말까지 일단 이게 이어지면서 유가 특히 이제 그 휘발유 쪽은 계속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미 휘발유는 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일단은 그 고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금융버블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제로금리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라는 기조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결국 이런 말미암아서 국내 증시는 일단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오늘 일단 역시 조정을 좀 받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금융버블에 대해서도 일어나더라도 결국은 고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로금리를 고수한다 그러면은 외국인 자본이 당분간은 들어오지 못하고 차라리 공매도가 더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예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미 자본소득이 일단 앞으로 세율 강화를 정책을 펼 것이기 때문에 특히 당분간은 이 미국 장도 결국 조정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고점을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장 같은 경우는 특히 공매도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땅 그대로 매수 들어가가지고 1조 2천억 원 이상의 일단 매수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런 강세의 장이 들어왔다면은 주 초반에 이렇게 들어왔으면 보통은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면 한번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